안녕하세요. 김정민 선생님입니다. 자, 다음 글은 이제 일치 불일치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자, 졸지 불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George Blair was born in Lincoln, England in 1815. 자, 이 사람은요, 잉글랜드에서 1815년 링컨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은 이제 보기랑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이렇게 확인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건상에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잘 따라오세요. 자, 여긴 아직 1번은 이제 여기 더 넘어서 내용이겠죠. 자, Blair was forced to leave school. 학교를 떠나도록 강요받았다. 몇 살에? At the age of 16. 16살에 after his father's business collapse. 그의 아빠의 사업이 망한 후에. 그치? 1번 어때요? 맞네요. 그쵸? 자, 그 다음. 자, he taught himself mathematics. 그래서 teach oneself something 하면요. 독학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수학을 독학했고, 자연 철학을 독학했고, 다양한 언어들을 독학했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서 해볼게요. 2번 내용에 들어있네요. 그쵸? 2번 맞고, 1번 맞고. 자, 그 다음. 자, for those contributions in 1844, he was awarded the Gold Medal for Mathematics by the Royal Society. 그러한 기여에 대해서 1844년 그는 수여받았어요. 금메달을 수학에 대한 로얄 소사이어티에 의해서 자, 화학 아니죠. 수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치? 그 다음, Blair was deeply interested in expressing the workings of the human mind in symbolic form. 자, Blair는 뭐에 깊은 흥미를 가지고 있었어? 표현하는 것에, 그치? 무엇을? 인간의 생각에 대한 일들을 표현하는 것에 어떤 형태로? 상징적인 형태로. 그리고 그의 두 책은요, 무엇에 관한? 이 subject, 이 주제에 관한 두 가지 책, 요것과 요것은, 그치? 뭐예요? Form the basis. 이게 동사겠죠? 형성했습니다. 기반을. 오늘날 컴퓨터 사이언스의 기반을. 그치? 여기 있네요. 4번에. 그 다음, 5번. 1849년, 그는 임명되었다. The first professor. 첫 번째 교수로서. 수학의, 그치? 어디에? Queen's College의 코르크에 있는, 아일랜드 코르크에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그것, 가르쳤다. 그치? 교수로 일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그의 죽을 때까지 1864년에 그래서 교수로 임명되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정답은 3번인데요. 사실은 이제 선생님 수업하다 보니까 위에서 갔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볼 때는요. 밑에서부터 확인해 가는 게 문제에 이제 답을 도출해내는 거는 속도가 훨씬 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정답은 3번입니다.